멋있겠다 목살. 여기로 오라. 이모 마라탕 주세요. 그래. 아. 7월 6일 토요일 2시 10분 아이고 카메라 빼고 66.1이었습니다 아 언니가 계속 개고 어디 가까운데 갔다고 계속 오라 그래가지고 잠깐 들릴까 생각 중입니다. 아 먹을 것도 있어가지고 저 좀 갖다주고 김치도 좀 많아가지고 김치도 좀 갖다주고 거기 고기 구워먹는다 그래서 고기 같이 조금 구워먹고 올까봐요. 요새 계곡 엄청 가고 싶기도 했고 아 편지 조금 하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벌레 잡았어. 벌레 잡았어? 주빈아! 이거 봐봐요. 목리숲. 아, 귀여워. 근데 원래 오늘도 비 많이 온다. 아침부터 비 온다 그랬는데 비 안 왔네. 이제 올 것 같아요, 근데. 밥만 먹고 가야겠다. 어, 계곡. 아, 애들 놀기 딱 좋겠네. 허, 꽤 깊다. 저기는 여기 아! 여기까지 오고 오 차가워! 오 이 차가운데 놀았어 애들이? 오 어떻게 놀았지? 아, 햇빛 와 이거 얼음물인데 완전? 이거 아까 사람 많았어 여기서? 아 진짜? 먼저 얼음물을 너무 좋더라고 아까 사람들 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곡에서 놀고 여기 가가지고 고기 꺼먹는 건가 봐 이모 와봐 이모 그리고 아. 띠야? 응. 이렇게 고기랑 이렇게 다 팔고 쌈이랑 이렇게 다 있어요. 주인쇼? 아. 이게 빅뱅 맛있어. 맛있다. 익으니까 더 맛있네. 헉, 맛있겠다 목살. 여기로 오라고.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아 뜨거워. 비주얼. 이렇게 보여달라고? 왜? 그리고 이거 다른 것도. 삼겹살 잘 먹겠습니다. 삼겹살 진짜 맛있겠다. 와. 아 먹어? 아, 안 봐. 너 안 줘 그럼. 이모가 다 먹어. 어 소라라. 어 소라 어떻게 알아? 빨리 먹고 가야겠다.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불잖아. 오히려 근데 선선하니까. 주은아 그거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거 김치 내가 준 거야? 어. 여기? 응응. 진짜 맛있어. 대박이네. 어 여기 이제 배추는 우리가 갖고 있어. 다 먹을 거야. 맛있어. 어, 고기다. 삼겹살. 먹을 거야. 라면? 어, 물놀이하고 라면 끓여줬거든. 물놀이하고 라면 먹으면 딱 맛있지. 무역 어. 방문. 이거 지금 강풍이야 주빈아 이거 위험한 거야 시원한 게 아니라 아 흐른다 흐른다 왜 위험해요? 주빈이가 날아갈 수도 있어 주빈이랑 주은이 날아갈 수도 있어 진짜로 아. 좀 먹을래? 조금 있다 근데 아 조금 있다 주은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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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단체도 날아간다 봐봐 진짜 날아간다니까 무거운 게 없어 무거운 거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아 뭐야? 그러면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날아가지. 아니 그럼 아니 무거운 게 없잖아. 여기 딱 둘만한 게 없다고. 목살. 아, 아 빨리 들어가 있어 주빈아 빨리 나간다, 날라간다. 야, 빨리 누워 누워 날라간다. 뒤쪽으로 옳지 옳지 텐트 지켜 주호이도? 어 주호이도 텐트 지켜 주빈아 바람 많이 불잖아 빨리 들어가 이모 마라탕 찾으세요 그래 혹시 탕으로요? 그래 그럼 제가 이모 맘에 탕탕 귀여워 아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집에 가야겠어 잘 먹었습니다 6시 20분 찜질방에 왔습니다 여기 찜질 조금 하다가 한 8시쯤 집에 가야겠어요 미숫가루 3,000원 여기 미숫가루 맛집 진짜 맛있어요 설탕을 진짜 많이 넣습니다 요새 미숫가루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씩 팔아서 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안 사는데 이렇게 가끔씩 한 잔씩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여기 땀 좀 빼야겠다 진짜 비가 겁나 왔어 목향 양꼬치 9시 33분 찜질방 갔다가 여기 목향 양꼬치 진짜 저희 집 앞에 여기 양꼬치 맛집이거든요 여기 먹으러 왔습니다 애들도 양꼬치 진짜 잘 먹어가지고 애들 먹으러 왔어요 전 진짜 별로 안 땡기는데 지금 진짜 집에 가서 빨리 편집해야 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조카들이랑도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으니까 이거 조금 먹고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갈비살이 3,000원 더 비싸 한대 이래 빙탕설리 갈아 만든 배 같은 맛이래요 그치 맛있네 맛있어 근데 약간 갈아 만든 배가 더 맛있어 근데 이게 좀 깔끔해 아 이게 많이 먹으니까 갈아 만들면 훨씬 맛있네 그치, 그치. 훨씬 맛있어 아 이건 뭐가 좀 섞 이건 좀 뭐가 섞인 맛? 어 근데 아 맥주 한 잔 해야지 데치우지 마 고기 구우면 그리고 가운데 거는 그냥 매운 닭고기라고 돼 있었어 매운 닭고기 이거 우리 그때 먹었었는데 이런 거 아니 이거 이름 있었잖아 마라 아 무슨 마라 아니야 마라는 따로 있어 아니 마라 말고 무슨 그거 새우랑 같이 돼 있는 거 새우도 있고 소고기 고기도 있고 그 이름 아 고추튀김이 들어가고 그 이름이 뭐였지 그거? 내가 먹어볼게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여기 진짜 맛집이라니까 이 집 뭐였지? 소은이 양꼬치 좋아해 맛있다 맛있어 와규 양갈비 맞아 주빈이가 넣은 거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추천하는데 거기 거 사봐 진짜 맛있어 양갈비 비싸잖아 안 비싸 별로 그래? 이렇게 밖에서 나가 뭐 이렇게 먹는 거보다 훨씬 싸지 먹을 거야? 엄마 아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양갈비는 이렇게 꼬치로 먹는 것보다는 그게 저렇게 나와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구워서 먹는 거 뭔지 알지? 어, 그거. 프렌치렉으로 그냥. 근데 이거 요새 우리 주빈이 밥 먹는 거잖아? 형 아니 이런 거 다 익은 것 같아. 밥 먹어도 배부른 거 알아? 진짜로? 그만 좀 먹어 그럼. 근데 주빈이 잘 때. 근데 왜? 근데 왜? 주빈이 잘 때는. 혹시 깨? 아 주빈이가 안 먹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 주빈이가 자면 배가 고프다. 그래서 맨날 주빈이 잘 때 폭식하는 거야? 그런 거야. 주빈이 엄마 밥 먹는. 주빈이는 생각하겠네.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맞아, 우리 그때 어. 많이 먹었어, 없었던 일로. 그때 김혜로 진짜 웃겼어. 많이 먹고 그거 먹으면서 없었던 일로? 반은 없었던 일이 되겠지. 맞아, 맞아. 그때 약간 그리고 그게 있어. 그게 만약에 그 효과가 없더라도 뭔가 정신적인 그게 있으면은 그게 되게 진짜 플라시보 효과. 그런 효과가 있어 진짜. 그거 안 먹으면 불안하고 막 이랬잖아. 우리 거기 중독돼가지고 약간 강박 생겨가지고. 그걸 안 먹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어. 그거 안 먹으면 되게 불안한 거야 마음이. 그걸 안 먹. 요새 나 효소에 그러잖아. 아 효소 그거 우리도 윤희 효소? 우리 시켜야겠어. 근데 효소 확실히 효과 있어. 확실히 있어 효소는. 아 근데 그거를 넣는 거야. 그래. 마지막에 불가마에 더 이모. 응? 더 이모 먹어. 난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쪄. 부럽다. 주빈이는 다 키로 가는 거야 그지? 주빈이는 아마 이거였던 거 같아. 이거 그거야? 이게 맛있었다니까. 야채 볶음면. 아 찾아갔는데 자기가 나오네. 아니 거기서 맛집이었다. 웨이팅이. 이거 봐봐. 소바 먹었어. 진짜 맛있어. 맞아? 잘 먹었습니다. 10시 38분 이제 양꼬치 맛있게 먹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진짜 편집해야지. 양꼬치랑 저기 야채볶음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향나 저거 고기랑. 그럼 이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7시 오전 7시입니다 계속 편집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 한 9시까지 편집하다 자야겠어. 7월 7일 일요일 1시 반 카메라 빼고 66.4였습니다 와 어제 거의 9시에 자가지고 깼어요. 또 지금 편집하고 있어가지고 편집 조금 광고 먹방 편집 수정할 거 있어서 그 수정 좀 하고 조금 더 잘라고요. 3시 46분 출근합니다. 4시 20분 도착했습니다. 역시 일요일에는 자리가 엄청 많아요. 오늘 7월 7일이에요. 아 과자 먹으려고 과자 싸왔는데 어머 지금 별로 입맛이 없네. 너무 맛있어. 이거 가방에 넣고 가면 다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못 가지고 가겠네. 어제 이거 먹은 거 편집하면서 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몇 개 주워 먹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을 너무 못 잤더니 지금 입맛이 없어요. 너무 졸리다. 오, 저 올 때까지만 해도 비 안 왔는데 비 조금씩 왔는데 지금 많이 오네. 7월 7일 일요일 출근. 6시 26분 오늘도 상온 지품했습니다. 오늘의 쿠팡 밥. 아 오늘 밥 별로던데. 장터국밥, 감자떡 완자조림, 멸치볶음. 아 오늘 밥 별로 안 땡겨. 먹긴 먹을 건데. 짬뽕지존 갔다 오고 나서 남사 짬뽕지존이 엄청 맛있다고 댓글이 또 많이 달렸어요. 아 많이 달린 거 아니고 한 분이 계속 달더라고요. 거기 가달라고? 근데 남사 짬뽕지존 저 집에서 여기 오는 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도 꽤 가까워가지고 쿠팡 밥 시간에 갔다 올까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게 아깝진 않네. 근데 내비 쳐보니까 15분 나와요. 왔다 갔다 30분. 아니 왔다 갔다 40분 잡아야 돼. 주차장 가고 막 이런 거랑 해서. 그거 못 먹지 그럼.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갔다 올까 했는데 안 가려고요.
아까 초코맛 하나 먹었는데 초코맛 진짜 별로예요. 초코맛은 그냥 초콜릿을 먹는 게 나아. 초코맛은 초코맛이 너무 세서 이 과자의 맛이 아예 안 느껴지는데 이 화이트 초코랑은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일본에서 초콜릿 이런 것들 엄마 진짜 많이 사다 줬는데 엄마도 이게 제일 맛있다 그랬어요. 이 가격을 주고 먹기엔 너무 아까운? 안 어울려요, 잘. 여기서 조금 쉬다가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밥 맛있어. 여기 자판기에 쿠다스와 있길래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까 그게 일본 과자가 진짜 고급진 그 쿠다스 맛이거든요. 근데 그 쿠다스 먹어보지 솔직히 먹은지 오래돼가지고 다시 먹어보려고요. 맛있다. 9개 들어가 있었거든요. 1,400원에 쿠쿠다스 먹는 게 훨씬 낫네. 너무 맛있죠. 아까 과자가 차에 있어가지고 지금 또 먹을 수가 없는데 쿠쿠다스 너무 맛있어요. 그 솔직히 너무 비싸서 쿠쿠다스 먹는 게 낫다. 그래도 이거 지금 9개 1,400원이었는데 그거 24개에 18,000원? 쿠쿠다스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2시 10분 퇴근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계속 지품만 했어요. 계속 상온 지품만 했습니다. 쿠쿠다스 아까 다 먹고 한 통 더 샀습니다. 쿠쿠다스 칼로리 꽤 높더라고요. 470칼로리야 이거. 아 420칼로리야 이거. 9개 들어가 있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 자, 일본 거 드시지 마시고 이거 드세요. 아, 살찌니까 그만 먹어야지. 그래놀라 나오고 와야지. 그래놀라 야금야금 먹으면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집 가서 브이로그 편집 마무리하고 업로드 예약하고 내일 먹방 하나 찍을 생각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못 찍을 수도 있고. 그럼 집에 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2시 카메라 빼고 66.4였습니다. 아 어제 편집 진짜 많이 하고 7시에 잤어요. 어제 제 거 만두 오빠 먹고 만두 너무 먹고 싶어서 만두 좀 먹고 과자 좀 먹고 잤습니다. 아 오늘 먹방 하나 찍고 갈까 했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못 찍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 아 그 어차피 살 쪘고 브이로그 업로드 할 거 확인 한번 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37분 출근합니다. 4시 14분 도착했습니다. 차 왜 이렇게 많아? 이중주차했어요. 아 과자 좀 먹고 들어가려고. 쿠쿠다스랑 요거랑 같이 먹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훨씬 달아요. 화이트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서 이 가격 주고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쿠쿠다스 안에 화이트 초코가 들어간 맛? 근데 이거 일본 거는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서 빨리 물리네. 4시 20분 이제 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비 많이 와요. 7월 8일 월요일 출근. 6시 25분 오늘도 상온 지품했습니다. 오늘의 쿠팡밥 오늘 백순대볶음 나오던데? 백순대볶음 순두부찌개 나옵니다. 갓김치 좀 싸왔어요. 저거랑 밥 먹으려고. 그럼 여기서 조금 쉬다가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밖에 비 많이 와요. 백순대볶음은 원래 소스 맛인데 맛있다. 슬림 백순대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추억의 맛이야. 갓김치 이거니까 훨씬 맛있어요. 진짜 조만간 가참치김밥 먹방 찍어야지. 마라샹궈기. 잘 먹었습니다. 아, 요새 군것질 잘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쿠키에 꽂혔어요. 아, 어제 집에서도 퇴근하고 과자랑 막 만두랑 먹고 그 일본 과자 먹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원료 쿠키 너무 맛있어. 7시 14분. 아, 한 개 더 먹고 싶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2시 10분 퇴근합니다. 이중주차에서 차 빨리 빼야 돼요. 되게 습하다. 지금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엄청 습해요. 오늘은 상온 오늘은 계속 상온 제품만 했습니다. 안 보내더라고요. 그럼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1시 반 카메라 빼고 65.4였습니다. 아까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좀 하느라가 지금 찍어요. 광고 제품 김치가 도착해서 김치 냉장고 정리 싹 한번 했습니다. 김치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김치 냉장고 정리 싹 하고 오늘 마라샹궈리랑 갓참치김밥
먹을 거라서 좀 사왔어요. 어제 갓참치랑 계란은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더 하고 이따가 먹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먹방 찍기 전 몸무게 66.4. 2시 24분 이제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으로 찍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농심 사천 마라탕면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농심이 마라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2시 38분. 조합은 진짜 별로였어요. 안 어울리더라고요. 따로따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너무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아, 먹방 찍고 나서 몸무게. 아까 66.4. 68.1. 1.7kg? 근데 물 거의 500 먹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배불러요, 엄청. 저거 김밥 싸가지고 이따 쿠팡에서 좀 먹으려고요. 쿠팡에서 먹어야겠다, 저거. 저 김밥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치우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치우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치울 건 없어요. 3시 35분 출근합니다. 비 조금씩 와요. 4시 10분 도착했습니다. 이중주차했어요. 여기서 조금 쉬다가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출근. 6시 26분 오늘도 상온 제품했습니다. 오늘의 쿠팡밥, 제주 고기 국수, 돼지고기 강정, 도토리묵 무침, 간편식, 육개장, 크로와상 나옵니다. 안 갈 거예요. 밥 먹고 왔잖아요. 그리고 싸왔는데, 남은 거 싸왔는데 여기 동생 주기로 했거든요. 이따가 동생이랑 동생 오면 이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상온에서 지품하고 있는 동생입니다. 이거 김밥 어차피 제가 못 먹어가지고 맛보라고. 근데 너 매운 거 잘 먹어? 어, 완전. 아, 그래? 이거 근데 이거 하나 터지긴 했어. 오, 한 입에 먹어봐. 맛있지? 정말 좋다. 그치? 어디가? 이거? 오즈모. 오즈모 포켓 3. 오즈모 얼마야? 이거 85만원? 어, 맛있다. 맛이 어떻죠? 한 맛이 좋네. 고추 맛이 잘 느껴져. 왜냐면 청양고추가 통으로 들어갔어. 아니 이게 갓 참치 김밥이라고 여수에 파는 거야. 갓김치랑 참치랑 섞어가지고 만든 거. 갓김치. 맛있지 않아 근데? 응. 맛있지? 맛있어. 그지? 잘 먹네. 난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집에서 맨날 먹방 찍으라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거부했어. 아 귀여워. 2시 10분 퇴근합니다. 오늘은 계속 상온 지품만 했습니다. 캡틴이 이런 거 줬어요. 저 열심히 한다고. 캡틴이 뭐 준 건 처음인 것 같아.
홍삼. 이러면서 갓김치김밥 계속 먹고 싶더라고요. 그거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까 그 동생 다 줘가지고 없습니다. 다 주길 잘한 것 같아요. 내일 먹방 하나 찍어야겠어. 조만간에 갓김치김밥 또 만들어 먹어야겠어. 너무 맛있어. 그게 김밥을 싸는 거는 진짜 그거 일이 손이 별로 안 가가지고 그거는 금방 하는데 찍고 막 편집하고 이런 게 귀찮은 거지 만드는 건 진짜 금방 만들어서 그거 안 찍고 찍었으니까 이제 안 찍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쿠팡 싸가야겠어. 너무 맛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2시 20분 카메라 빼고 65.5였습니다. 아 원래 오늘 일찍 일어나서 먹방 좀 찍고 가려고 그랬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어제 편집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근데 갓김치김밥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또 하려고요. 어제 그것도 해놓고 잤어 거의.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따 출근해서 그거 먹으려고요. 그럼 편집 조금 하다가 그거 만들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김치김밥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썼어요. 밥이랑 갓참치 남아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다. 3시 43분 출근합니다. 와 진짜 뜨거워요. 대박. 4시 15분 도착했습니다. 와 아까 오산은 땡볕이더니 여기 도착하니까 비 갑자기 많이 와요. 오늘의 쿠팡밥 떡갈비 나오던데. 떡갈비 떡볶이 별로 안 땡깁니다. 일단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갓참치김밥.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또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비 많이 오더니 또 안 와요. 7월 10일 수요일 출근. 김밥 먹고 들어가야겠어.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6시 25분 오늘도 상온 지품했습니다. 너무 졸려요. 오늘은 조금 쉬다가 이따가 올라가서 라면이랑 김밥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졸리다.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짬뽕이에요. 아, 갓참치김밥. 역시
마라샹구리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잘 어울려. 카라멜 라떼. 한 개 더 있어요. 뭔가 이렇게 먹으니까 피크닉 온 것 같은 느낌? 너무 맛있었어요. 8분 컷. 잘 먹었습니다. 9시 10분 퇴근합니다. 오늘은 계속 사용한 제품만 했습니다. 오늘의 간식 호박엿. 내일 먹방 하나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편집할 거 너무 많아가지고 편집할지. 아무튼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1시 50분 카메라 빼고 65.6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편집을 좀 해야 돼서 편집을 하다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1분 와, 지금까지 계속 편집하다가 만두 좀 먹고 나가려고요. 일단 김치부터. 김치 내일 먹방 찍을 건데 잘 익었나 한번 먹어보려고. 너무 맛있다. 김치 진짜 맛있게 익었어요. 광고 김치. 맵치강이 만두.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아, 오늘 쿠팡방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차돌박이 젠장지 익으려고 산 건데 저기 한 개 더 샀거든요. 차돌박이 한 팩 구워 먹어야겠어요. 차돌박이. 차돌박이는 저번에 진짜 해기등 마켓에서 산 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거 살걸. 이거는 약간 우삼겹 같기도 하고. 맛있겠네. 빨리 나가야 돼. 오늘 쿠팡밥이 요즘 파스타 나오는데 별로일 것 같아요. 3시 31분
이제 이걸 치우고 출근을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3시 36분 출근합니다. 4시 12분 도착했습니다. 또 이중 주차했어요. 베이커스 휘낭시에 휘낭키 쿠키 휘낭시에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어. 46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출근. 6시 31분. 오늘도, 아니지. 오늘은 조금 늦게 가가지고 상온 잘리고 냉장식품 했습니다. 오늘의 쿠팡밥 스파게티 나올 건데. 비프 아라비아타 파스타 양송이 스프 감자튀김 샐러드. 안 먹을 거예요. 간편식도 안 먹을 겁니다. 빵 싸왔어요. 빵이나 먹어야겠어. 후드파이. 베이커스 휘낭시에 토피너츠. 너무 맛있어. 이거 한 개 남았는데 이건 좀 배불러서 그만 먹으려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쉬다가 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2시 10분 퇴근합니다. 오늘은 창문 잘리고 냉장 가서 식품하다가 9시에 창문 떠가지고 또 창문에서 계속 식품하다가 1시 반에 1시 10분에 리빙 가라 그래서 리빙 하다가 왔습니다. 오늘 엄청 바빴어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싶은데. 맛있어.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었는데 내일 광고먹방 밥이랑 김치 야무지게 먹을 거라서 참았습니다. 아, 브이로그 오늘까지로 자르려고요. 아, 이번 주는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하루 쉬고 5일 근무해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이런 것 같아요. 먹방도 한 개 더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고 내일 찍어야지. 내일이랑 모레 쉬는 날이니까 모레도 만약에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그래서 브이로그 오늘까지 자르려고 합니다. 7월 6, 7, 8, 9, 10, 11 6일치 6일치 브이로그로 자르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뭐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만 했어요, 쿠팡. 다음 주 브이로그는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올리려고 열심히 편집하겠지만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강릉에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제 생일 겸 여름 휴가? 그래서 편집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편집하긴 할 건데 혹시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건너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럼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2시 40분 카메라 빼고 65.1이었습니다.